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학과장 박다련입니다. 저희 학과는 2002년도에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능한 전문 능력을 갖는 해양경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은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학과 행정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과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해학과 기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해학과 기관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향상을 시키고, 해기사 면허의 취득에 최적화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되어졌을 때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기관 과정이나 항해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학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 항해 실습을 통해서 기존에 배운 이론을 그 실무에 접목시키는 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 과정이라든가 항해 과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라면은 법학이라든가 행정학 과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수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법학 분야 및 함정 분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어 법적 사고를 향상시키고 선박의 특성을 이해하며 해양 분야에서의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명구조 자격, 태권도 및 유도 단증 취득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매우 인기가 많은 활동들입니다. 또한 높은 학구열로 인해 취업 관련 동아리, 영화 학습 동아리 등이 운영되며 고시실과 실험실에서의 지원 또한 아낌이 없습니다. 학기 중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해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해변가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졸업과 동시에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해기 면허 지정 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기 면허를 따려고 하면은 8여 년의 시간이 걸리지만은 재학 중에 해기 면허를 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해기 면허를 통해서 병력 특례의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학, 행정학, 항해학, 기관학 등을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해양경찰 분야에 취업하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육상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관세청 공무원, 법원 검찰 사무직 공무원, 그 다음에 표정 공무원 등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남대학교는 전국 해양경찰학과 가운데서 최고의 해양경찰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미래형 인재상은 바다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는 여러분의 큰 꿈과 넓은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조력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에 진학하여 여러분의 많은 발전과 성장,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